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스틱스라는 망각의 강이 있습니다. 한 여인이 이 강을 건너기로 작정했습니다. 이때 강 건너편에서 왜 이리로 오려고 합니까?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여인은 이승에서 고생한 일, 미움을 받은 일, 그리고 모든 실패담을 잊고 싶어서입니다. 하고 대답하였습니다. 그 목소리는 그러면 즐거웠던 일들, 성공들, 그리고 사랑받았던 일들도 잊게 됩니다. 하고 말하였습니다. 공동체 안에서 교제는 인간을 붙들어주는 축복입니다. 서로에게서 주고받은 선물과 사랑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.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대하였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입니다. 당신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줍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